지네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요새 또 애플카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희망적인 관측이 보도를 통해 수없이 나왔는데 블룸버그 기사 하나가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최근 그 협상 과정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전했죠. 언제쯤 그 협상이 다시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해당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같은 블룸버그 기자 인터뷰입니다. 몇 주 전에 중단되었지만 곧 계약을 할 거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기사 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마 제 연재기사 보시고 이 말씀 남기신 것 같은데요. 이분의 메일을 보고 블룸버그가 그새 새로운 뉴스를 발표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살펴봤는데 제목이 Apple Holds Secret Talks with Hyundai Kia about Electric Car. 즉 애플이 현대기아차와 전기차에 대해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제목인데 애플이 마음을 바꿨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특히 협상 중단 사실을 알린 블룸버그 기자가 영상에 출연해서 해당 영상에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가 했죠. 근데 영상에 나온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보도와 큰 차이점 없습니다. 해당 기자는 애플카가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도는 수없이 나왔지만 자신들이 파악한 바로는 애플카 협상이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차량을 만들기 위해 누구를 영입했는지 애플이 구글 웨이모와 달리 어떤 전기차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 타임라인을 다시 짚어주는 내용만 가득했죠. 결국 아무런 새해 내용이 영상 속에 없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 가보니 이 영상을 근거로 애플이 다시 한번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목과 달리 영상 속 내용이나 그동안 블룸버그가 했던 보도들을 보면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8일 조회 공시를 통해 애플카 관련 입장을 전합니다. 또 기아는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CV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죠. 이달 총 두 차례 티저 공개를 통해 전기차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현대기아차에겐 애플과의 협력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기아차에게 필요한 것은 전기차 홍보입니다. 아이오닉5와 CV 등이 잘 팔려야 제대로 된 전기차 아니면 미래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줄 수 있죠. 아직까지 애플카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애플 본사를 대상으로 애플카 관련 질문을 던져봤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예측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애플카 쇼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8일 현대차 입장이 나오고 나면 추가로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네코리아 조재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